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기차 스타트업 니콜라와 루시드가 생산 확대를 위해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CNBC에 따르면 니콜라는 배터리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생산량 확대를 위해 시장가로 최대 4억 달러의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대형 전기 트럭을 생산하는 니콜라는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전기차의 생산을 늘리고 배터리팩 공급업체 로미오파워를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루시드도 역시 향후 3년간 최대 80억 달러의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 사전 등록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이제 추후 필요한 시점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건데요. 이 회사 측은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당장 조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니콜라와 루시드 관련 뉴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보시면요. 이 미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 퍼스트 솔라는 미국 남동부에 12억 달러를 투자해서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자금 혜택을 겨냥을 한 건데요. 이제 청정 에너지를 위해서 지정된 미국 정부의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에 지으려던 공장을 이제 3.5기가와트 용량으로 이제 미국 내에 짓기로 한 겁니다. 이 공장은 2025년에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에 3,69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퍼스트 솔라는 이 법을 통해서 2026년까지 3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추가 확보할 것이다 라고 이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관련 뉴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위터에서 게시글 공유 대상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5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이 서클의 기능을 전 세계에 동시에 출시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모든 이용자가 트위터 게시글을 열람하고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클의 기능은 트윗을 올리기 전에 누구에게 공유할지 미리 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인스타그램의 친한 친구의 기능과 비슷하다고는 평가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서클에 공유한 트윗은 게시글 하단에 초록색 배지가 나타나면서 리트윗 기능은 제외가 됩니다. 이 최대 이용자는 150명까지 서클의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업계 관계자들은 시범 운영 때 이 서클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면서 그래서 정식 출시하게 됐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위터 관련 뉴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이 미국의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푸드가 생산하는 일부 육류 제품의 수입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중국 세관 당국은 타이슨푸드의 돼지 족발이 이 식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미국의 농무부도 타이슨푸드 시설에서 생산된 육류 제품을 이 중국 당국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타이슨푸드는 정부의 안전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제품의 안전을 확신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 검출을 문제 삼아서 이 미국 내 다른 두 개 공장에서 생산된 육류 제품도 수입을 중단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관련 뉴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